어떻게 빼냐면은 이렇게 이걸 만들어요. 그다음에 길게 빼. 빼서 아예 이렇게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 독립적인 공간으로 가. 나가. 나가서 여기서 터빈 발전기를 쏴 하고 물추출기도 하나당 두 개씩 붙여놔. 전기도 통할 수 있게 붙여놓고. 여기서 이렇게 빼고 빼서 촘촘하게 붙이고 넣고 하면은 이쪽도 전기가 엄청나게 생산되겠죠? 배터리 하나 지어주고. 오케이. 여기서 전력 생산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쪽이 부족해지니까 이쪽 부족한 거는 이제 여기서 추출을 할게요. 동력 펌프. 전기를 사용해서 액체를 빠른 속도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거 하나 딱두개 설치해주고, 빼주고, 이렇게 합쳐서 여기서 올린 분식이 맞나 이거? 석유로 석탄을 만듭니다. 그렇지. 여기다가 이렇게 뭐 3개 정도 연결해 줄게요. 액체 분배기로 해서 이렇게 하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싹다 왼쪽으로 빼. 뭐 대충 이런 느낌으로 두 갈래로 빼다가 빼게 해서 하나는 뭐 이렇게 빠지게 하고 전기는 가운데 딱. 됐다. 그러면은 석탄도 나오고, 저기에 전기도 발전이 되고. 그리고 유령 생산도 잘 되고 있고. 티타늄이 좀 부족한가? 여기다가, 이런 거라도 하나 달아놓자. 이 정도면 될것 같네요. 이 정도면 됐고. 나중에는 여기를 이게 한 줄인데 여기 뭐 크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엄청 크게. 오케이, 자원은 어느 정도 보였지? 77이네. 그러면은 실리콘, 티타늄. 여기는 꽉 차가네. 이제 효율이 점점 안 좋아지고 있구나. 여기도 그러면 하나 더 만들어 줄게요. 실리콘을. 실리콘이 이렇게 하나 정도 더? 하나면 되나? 두 개로 해서 하나는 뭐 이렇게 가게 하고 또 하나는 이렇게 가게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서 나오는 거는 이거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서 넘어가게. 넘어가. 여기서 겹치네.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하겠다. 넘어가게 하고 이렇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그냥 가게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게.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빼고 이렇게 나오게.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거랑 똑같이 저 이런 느낌으로 만들어 볼게요. 제 땀에는 잘 만든 것 같긴 한데 이게 합쳐줘야겠다. 잘 되고 있는 거죠? 예. 네. 잘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상태에서 또 뭐가 필요하냐? 분색. 모래. 아, 모래는 지금 필요 없고. 융액이. 광재. 광재로 원심 불리기.
광제를 사용해서 원심 분리기를 하면은 총 4가지 자원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데, 이 4가지 자원이 다 크게 부족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지금은 그러면 일단은, 설금, 타늄, 아니다, 설금을 제가 만들어야겠네요. 그럼 설금을 만들어 하려면은, 이쪽에서, 광제, 고철을 사용해서, 광제를 만들어야 되네, 고철. 저 여기 공철 열렸던 것 같은데? 이런 걸싹 지우면 고철 나올 것 같은데? 이건 빼고. 고철아, 나와라. 뭐,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고철을, 압축 분사들이든 뭐야? 최상위 드릴, 많은 양의 전력. 전력이 어마어마하게 드나 보네. 하나만 설치해볼까? 딱 하나 설치하고, 물추축이 하나 딱 설치하고, 여기서 뭐야, 고철이 나오잖아. 이제 고철을 쫙 빼. 고철을 아래도 빼. 이거 전력이 엄청 많이 든다고 했는데. 연결을 해보자. 전력이 지금 1400이 남거든요? 엄청 많이 드는 것 같진 않은데? 한150 이렇게 되나 보네. 오케이. 엄청 빨리 생산된다는데. 일단 오케이, 됐고. 거를 아래로 쭉 빼. 그래서 여기에서 늘려. 늘리는 것도 그냥 늘리지 말고 이렇게 두 갈래로 늘려. 두 갈래? 두 갈래 필요 없나? 두 갈래 필요 없겠다. 필요 없고, 이렇게 나오는 거를 융해 기를 통해서 고철을 광제로 만들어. 뭐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빼서 뭐 이렇게 해서 내려가게 두줄 만들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데에서 또 고철을 빼올 수도 있으니까 고철을 여기다 이런 것도 이런 거라도 해두자. 오, 같이 지어주는구나. 오케이, 여기는 이제 너한테 맡기고 이렇게 생산된다. 오케이, 생산되고 있고. 이렇게 들어가고 하면은 광제가 나오겠죠, 여기서? 광제는 액체니까 이걸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광제는 그막그 뭐라고 하지? 화산 같은 거여서 그냥 이렇게 대충 만들면은 바로 터져요. 그래서 미리 이렇게 액체 분배 같은 거에다가 막아줘야 돼요. 그리고 사고 같은 게날수 있어서 혹시 몰라서 물추출기 하나에 파도를 설치해서 불 나면은 물을 쏠수 있게 만들게요. 전력이 필요한데 여기도. 왜냐면은 얘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크게 이렇게 들고 와야겠다. 들고 와서 이쪽도 이제 필요하구나. 이렇게 딱 연결해 줄게요, 같이. 이렇게 대충 이렇게 연결해 주고, 이게 물 찼다. 물 찾고 광제가 딱 차고 있죠. 광제가 차고 있고, 고철은 좀더 늘려 줄게, 좀더 이따가. 여기 생산되는 거 플러스로 이런 데에서도 고철 몇개 캐야겠다. 오케이, 여기를 나중에 고철 쓰는 곳으로. 여기도 괜찮네? 지워봐. 여기를 두 개를 지우고 크게 하나로 이렇게 내립시다. 이렇게 내리고, 이따가 여기를, 이따가 아니 지금 해도 되겠다. 레이저 드릴 하나 붙이고 이렇게 해서 요거를 내려서, 이렇게 연결하고, 이건 좀 따로 넣을게요, 이거는. 이렇게. 어차피 여기 꽉차 있으니까, 한 줄을 이렇게 쫙 해서, 이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오게. 그럼 두줄다 그냥 깔끔하게 싹 빠르게 나올 것 같아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광제를 활용한 원심 분리기. 원심 분리기에 광제를 넣으면은 이네 가지 자원이 나오죠? 하나, 둘, 셋, 넷. 네 개를 만들고, 전력도 주고. 그다음 여기서 나오는 네 가지가 있잖아요. 이네 가지를 한 곳으로 이렇게 뭉치게 할 거예요. 갈수록 뭉치게. 아, 이게 아닌데. 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아래쪽으로 다 모이겠죠? 그러면은. 모이면은,
다시 이걸 나눌 거예요. 반전 필터. 반전 필터? 반전 필터. 하면은, 여기는 이거, 여기는 납, 여기는 티타늄, 뭐 이런 식으로 나눌 거예요. 나갈 곳이 있어야겠죠? 나가고, 나가고, 나가고. 나가다 치고, 이렇게 나눈 이유는, 여기 어딨냐. 원심불리기, 아, 이거 아니다. 원심불리기 말고, 철금. 철금 만들 때이네 개가 다 필요해요. 아니, 세 개. 이세 개에서 필요 없는 게, 흑연. 흑연은 필요 없어. 아래로 뺐고, 실리콘까지 필요하죠, 이제? 이거를 여기다가 딱 넣어서, 이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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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세 갈래 걸로 다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게 되죠? 전력을 연결해주면 되고, 남는 이 흑연은 전력을 만드는 데 쓸게요, 그냥. 어차피 크게 쓸모 있는 건 아닌 것 같으니까. 터빈 발전기는 못 쓰네. 열 발전기도 안 되고. 타동 발전기? 냉각 수와 파워라도 놓자. 이거 말고. 화력 발전기 그냥 이거 하나 딱 만들어서 여기서 배터리 넣어서 이렇게 쓰는 걸로 할게요, 여기는. 되나? 흑연이 안 되네? 흑연 어디다 써야 되지, 그러면? 건물 지을 땐 필요한데. 남는 거는 소각을 해야겠다, 일단, 그러면은. 소각로. 불필요한 자원을 전기로 해소해서 소각합니다. 이렇게. 전기가 부족한가? 전기. 이렇게 소각해주고, 남 필요한 자원만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게. 여기가 갭이 좀 작나? 어디 보자. 여기서 그러면은 여기 있죠, 여기. 여기서 소각로에다가 넣어야 될게 이거 흑연이니까 반전 필터를 사용해서 이게 흑연만 나오게. 이건 꽉 차서 그렇구나. 이거 꽉 차서 실리콘 다시 실리콘을 만들려면 석탄이 필요하구나. 여기서 석탄을 또 캐면 되겠죠? 석유 추출기. 모래에서 석유를 추출합니다. 그럼 괜찮. 오, 뭐야, 효율도 왜 이렇게 높아 여기. 일단 설치하고. 이건 뭐야, 물 추출기 필요한가? 일단 이거는 여기 연결해 보자. 연결하고, 액체가 필요하네, 액체. 물 추출기 딱 붙이고, 석유를 만든다는 거지. 석유를 이렇게 빼면은, 이걸 다시 석탄 원심 분리기에 넣어. 그 다음 이거를 이렇게 빼. 모래가 필요하다고? 아, 모래를 여기다 넣으라는 거구나. 레이저 드릴 하나 붙여주면 되는 거 아닌가? 레이저 드릴에서 모래가 나올 테니까. 대충 뭐 이렇게 하면 안 되나? 됐다, 됐다. 이 나온 석탄 가지고 실리콘을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또 하나를 만들어. 이렇게 두 줄로 나오게 해. 다음에 실리콘 넣고 쫙 빼서 여기 넣어. 전기도 됐고. 전력이 여기 안 닿는구나. 그러면은 들어가서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이제 광재. 아니요, 광재가 아니라 설금. 이 설금은, 설금 활용한 건물 지을 게 지금 딱히 없어서, 아, 지금 제가 설금이 거의 아예 없거든요? 네, 건물 지을 때 설금 필요한 게 없으니까,
여기서 생산된 설금은 바로 그냥 자원 수집에 넣을게요. 어딨냐? 여긴가? 자원 수급 패드에 넣어버릴게요, 그냥. 이렇게. 이거는 포화가 될수 있잖아요, 이렇게. 포화 필터를 만들어야겠다. 포화 필터를 만들어서 포화가 되면 이쪽으로 빠져서 그냥 소각돼 버려. 이렇게 소각되게 하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나머지 자원에 포화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기는 한데. 아, 이쪽에 소각 안 만들었다. 소각 만들어. 오케이. 여기 아래는 그럼 필요 없겠네요, 이제. 오, 엄청 뭔가 좀잘 되고 있는 느낌인데? 이 정도면 괜찮죠? 네, 조금씩 모이고 있어. 으흠. 적당히 뭐 잘, 알아서 잘 되겠지? 여기도 뭐, 포화 필터 만들어서 여기서부터까지 포화가 되면은 이 아래는 이제 소각이 되게. 얘는 그냥 얘는 포화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도 이렇게 좀 빼줘야겠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포화 필터를 여기다가 넣어야겠다. 포화 필터 여기 설치하고 빼는 거 이렇게 빼서 수박로를 만들자. 됐죠? 그러면은 네. 벌써 게임한 지 1시간이 넘었네 이걸. 고철은 잘 들어가고 있고. 이쪽도 잘 막고 있고. 위령 전투기를 뽑아서 이렇게 동그랗게 좀 호위하듯이 이쪽을 막 포위하듯이 이쪽을 막아 놔가지고 웬만하면 제가 공격 당할 일이 없을 것 같네요. 하지만 저번에 당했던 것처럼 그 엄청나게 큰 보스가 나오면 또 제가 당하겠지만 그 전에 저는 웬만하면은 저 위령 전투기를 엄청 많이 뽑아줄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실리콘. 납이 없는 건가, 지금? 납? 광재를 조금 더, 이쪽이 더 풍성하게 나올 수 있게 바꿔볼까? 여기서, 얘를,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오긴 하나? 얼마 안 나오긴 하네. 나오는 게 얼마 없죠? 애초에. 효율이 살짝 안 좋은 것 같은데, 효율이? 이렇게 몇 개는 빼서, 해볼게요, 이렇게. 그런 효과 좀 더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 계속 버벅거리는 게 효율이 조금 떨어지나 봐요, 여기가. 아니면 더 생산할 곳을 만들어야 하나? 여기서 더 만들어 볼까요? 네 개만 더? 6개 만들고 교체 이렇게 하고 원심 불리기 2개 이렇게 해서 이걸 이렇게 전기 여기도 붙여주고 뭐 이런 느낌으로
잘 나오네, 이제. 더잘 나오는 것 같은데? 포화가 아닌데 계속 들어가네? 이렇게 하고, 이걸 지워보고. 포화 필터를 이렇게 하고, 포화 필터를 그냥 아예 붙여버리자, 이렇게. 소각막. 포화가 되면 알아서 소각되게.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지, 뭐. 잘하고 있다. 이 상태에서. 실리콘도 잘 되고 있고. 자원을 볼까요? 얼마나 모아놨나? 꽉, 두 개는 꽉 찼네? 나머지 자원은 그냥 그럭저럭이고. 유리가 좀 아예 생산 안 하고 있구나. 유리를 좀 만들어야겠네요? 이것들은 뭐야? 율군들이구나. 아, 꽉 차가지고 좀 자원 할 수가 없구나. 그러면은, 어디 보자. 강화 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가마에서 유리를 만들어야겠죠? 모래와 납. 모래와 납. 모래는 여기 있고, 납은 이쪽에서 나오는 걸 하면 되겠죠? 압축 공기 분사들이 딱 하나 지어주고, 이걸 끌고 오면 되겠다. 끌고 오고, 물. 여기서 나오는 압축 분사들이 나오는 모래를 가지고, 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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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싹. 모래는 어디 있어? 아니, 모래가 안 나. 가마. 모래 하나, 납 하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어, 뭐야, 이거 내가 언제 지었어, 이거를? 이게 뭐야? 이렇게 됐고. 일로 나오면 여기다 걸리니까. 이건 여기. 이거는 뭐. 여기? 이렇게 해서 그냥 알아서 들어가게 하겠다. 이게 이제 새끼를 빼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도. 이렇게. 가마 두 개로 유리를 만들어라. 여기가 좀 오게 튀네. 뭐 이렇게 만들어 놔야겠다. 됐고. 와우, 토르가 엄청 빨리 모이네. 7이네, 7 벌써. 타이탄이 좀안 모이는 것 같네. 흑연이랑. 흑연은 여기 6개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게 좀 느린가, 이런. 이건, 아니, 느린 건 아닌데? 타이탄도, 티타늄, 티탄, 타이탄이 아니라 티타늄. 어, 뭐야. 얘가 꽉 찼구나, 지금. 여기 효율을 늘려줘야겠다. 여기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다시 돌려서, 반대로. 이렇게, 해주고, 다시 또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게. 이번에는 이렇게. 아니다, 아래로 돌려야겠다. 아래로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하고. 유령 전투기 공장. 하기 전에 이거부터 해야겠다. 이렇게 해주고.
뭐안 남았다. 됐다. 여기에 유령 드론.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케이. 전력 이렇게 두 개. 좋아, 좋아. 됐어. 막힌 것도 쫙 뚫리고 이러면은 시간 내겠지 이제. 오케이. 꽉찬 것들은 티타늄은 다시 이렇게 릴레이를 할수 있게 할게요. 꽉 차면 릴레이를 할수 있게. 실리콘도 꽉 차면 릴레이를 할수 있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꽉 차는 릴레이 계속하고. 그것도 그건데, 지금 티타늄이 좀 부족하니까, 여기서 압축 이걸로 하나, 두개 지어줘야겠다. 두개 지어주고, 물 추출기 두개 지어주고, 전력은 오른쪽에서 가져오고. 이렇게 쫙. 건설 지원 로봇 빨리 와라! 그래, 같이 지어줘. 됐고, 사사사사사사. 물이 부족한 건가? 전력이 없는 건가? 전력이 없네, 지금. 전력이 부족하더라. 매우 큰 사건이죠. 터빈 발전기. 터빈 발전기. 이쪽에서 포자 압축기, 포자, 온실, 물이 필요해요. 물 추출기를 쫙 깔을게요. 쫙 깔린 건가 이게? 쫙. 온실도 쫙. 온실에서 이제 포자가 나오죠, 포자. 포자가 나오면은 포자 압축기. 쫙. 포자가 압축되면 석유화가 나올 텐데? 맞나? 석유 나온다. 오케이. 석유 나오고, 석유를 이렇게 쫙 빼볼게요. 빼고, 포자 압축기도 액체가 있어야 되나? 아, 그리고 여기는 지우자. 지우고, 여기서 일단 뭐가 나오는지 보자. 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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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 삭. 연결 다 됐고, 이제 여기서 호자가 나와야 돼. 호자가 나오고, 맞나? 나온다. 호자가 나오고, 물이 부족하네? 전기가 없어서 그렇지, 지금. 아, 당장 급한 전력이 어딨냐. 당장 급한 전력을 뽑아낼 수 있는 곳. 전기 생산할 수 있는 곳이 있나? 여기도 생산하고 있네. 여기가 좀 남네. 여기가 좀 남네요. 좀 집탄이. 얘네들은 부족해. 아래 똑같이 만들자. 뭐 이런 느낌으로. 여기는 많이는 못 만들고 어차피 위에가 있어서 적당히 만들게요. 터빈 발전기.
터빈 발전기 3개에다가 물 추출기 이걸 붙여. 하나는 붙일 수 있잖아. 하나를 붙이고 물 추출기 하나 하나 전력도 끌고 오고. 오케이. 제가 생각해보고. 와, 다는 거봐 엄청 지금. 아, 전력이 아직 부족하지. 전력이 부족하네. 이렇게 해도 부족하면 어떡하지? 일단 고육 지체으로 좀만 늘리자. 일단은 앞가림부터 해야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버리자. 전력이 그래도 좀, 그러면 이제 거의, 예, 이제 좀 낫네. 왔다 갔다 하긴 하는데. 어차피 이걸 만들고 있는 이쪽이, 이거. 이거부터 일단 붙여. 일단 붙여. 붙여봤나? 저기 위에부터 하고. 어딨어? 여기서 포자 압축기. 포자 압축기. 딱, 지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하다고 봤는데. 포자 압축기. 전력, 액체, 60 액체. 그러면은, 물 액체. 물 추출기가 붙어서 액체를 더 넣고. 이걸 한 줄로 빼야겠다, 이렇게 그러면은. 빼서 이렇게 빼봐. 여기는 대충 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빼면서 물 추출기 여기다가 만들어. 그다음에 호재 압축기를 붙여. 전력도 이렇게 붙이고. 나가 이게 여기 들어가면은 석유가 나오지 이제. 뭐 이렇게 해서 넣으면은 이제 여기서 석유가 나와. 석유가 나오지. 석유가 어떡하지? 액체 교환 터널. 이걸 써야겠다. 내리기만 하고. 액체를 싹 빼면은. 그리고 이거 합치고. 액체 다리 파이프. 이런 식으로 하고 이거를 이 연결. 이렇게 묻혀놓으면은 석유가 딱 보인다. 석유가 모여. 이거를 이렇게 빼서 석탄 원심 불리기에 석유를 넣어서 석탄을 만들자. 이건 이렇게 빼고, 이건 이렇게 빼서 이런 느낌으로. 차지고, 이러면 여기서 석유가 쌓이고. 여기서 나오는 석탄들로 이제 터빈 발전기
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만들다 치면은 장비를 이렇게 넣고 연결됐다 치고, 이거를 세 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세 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마지막은 이렇게 같이 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고, 액체가 필요하거나 얘네도 다행이다. 공간 남겨놔서 액체 뭐두 개나 하나씩 효율로. 이렇게 하고, 붙이고, 여기를 이렇게. 전력이 왜 없어? 마이너스에서 그런가? 전력이 왜 없어? 이쪽을 붙여봐. 옳지. 아, 이게 들어가는 공간이 없구나, 지금. 깜빡했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여긴 들어가는 게 없구나. 이렇게 다 되고 있다. 이러면은 아, 전력 3000. 기름 하나 쓰지 않고 이걸로만 해서. 아, 물이 좀 부족하네요. 여기 물 우리 계속 부족하다고 했다네. 전력이 없는 건 아닌데 지금은 이 물들의 효율을 높여줘야겠다. 아니다, 물을 그냥 추출하는 거 말고 물 추출해서 좀더 좋은 거 없나? 물 탱크고 동력 펌프 액체를 끌어올릴 수 있네. 여기서 이거 한두개 하고 이거를 쫙 당겨서 얘네랑 물탱크를 설치를 이렇게 하면은 도움이 안 되나? 뭐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좀 도움이 안 되나? 전기가 저기도 필요하지. 전기. 어이구. 물탱크가 차고, 물탱크 차면 여기도 차고. 얘네들이 얘네 좀 도와줄 수 없나? 잘안 되네. 아, 차라리 그냥 일로 다이렉트로 이렇게. 다른 거에는 안 그러네. 근데 물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효율이 별로 안 좋네. 여기를 좀 이렇게 빼볼까? 여기까지 이렇게 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효율이 더안 좋나? 설치하는 게 낫나? 이렇게까지 해보자. 오, 효율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물 추출기 좀 빼보자, 그러면. 빼고. 이렇게. 끝쪽이고, 여기는 끝자락이어서 다 없는 건가? 물 자체는 좀잘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쪽에도 물이 잘 들어왔으면 좋겠는데, 나는. 그
그러면은 이쪽은 이렇게 해서 이쪽만 다 하게 하고 이쪽은 따로게 해야 되나? 물 추출기. 이렇게 하면 하나로 두개 하면은 효과가 너무 안 좋네. 여기도 그렇고. 처음 했던 게 제일 나았던 건가? 아니면 이걸 좀 많이 지어봐야겠다. 동력 펌프를 많이 지어보자. 많이 지은 다음에 연결하고 광화유리로 써보자 여기를. 이렇게 광화유리를 보자 아예. 붙여지는 곳은 이렇게. 하고 여기도 이렇게 연결해보자. 전기가 없는 건가? 물 엄청나게 뽑고 있어 물을. 끝에도 물이 있나? 아, 됐다. 이제 좀 제대로 된것 같다. 오케이, 이제 100% 효율로 되고 있고, 석유도 잘 나오고 있고, 전기도 잘 쓰고 있고, 전기 4천 됐다. 오, 효율 좋아져가지고 애들이 나오고 있는 거 다... 어우,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와우, 얘네들만 있으면 꿈쩍도 안 하겠는걸? 적군이 어떻게 오든 크게 걱정 안 해도 될 정도인데, 이 정도면? 일단 그것도 좋지만, 여기 이것부터 빨리 어떻게 해야겠다. 이렇게 하면 되자. 이렇게. 물 연결해주자. 오케이. 좋아, 잘 들어간다, 이제. 오케이. 광화 유리도 들어오고 있고, 흠. 강화 유리가 좀 부족하네, 확실히 근데. 토름도 꽉 찼나 보다. 그러면은 제가 저번에 해보려고 했던 게 있는데, 창고에서 언로더라고 여기에 지으면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빼잖아요. 만약에 여기 다 나오네. 다 나오지 말고 어떤 하나만 딱 나와라 이렇게 하면은 그거 하나만 나오거든요. 이렇게 이걸 활용해서 자원 취급 패드에 넣어 봅시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자원 취급해 넣어도 되는 거 구리, 납, 토륨 이세 개만 이렇게 넣어줄게요. 계속 포화 상태가 되는 것도 안 좋고 하니까. 오케이, 이 상태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그리고 또 언로드. 어디더라? 여긴가? 아 맞다. 언로더. 언로더 두 개를 더 씌워주고 이거에서는 납. 여기서는 토륨. 이렇게. 오케이. 이렇게. 후. 이렇게 하면 자원이 진짜 수급이 잘 되겠죠? 좋구요. 흑연은 아무래도 속도 자체를 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양이 너무 적게 생산되는 것 같아요. 석탄이 좀 양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보다.
이쪽 두 개에서 생산하는 거는 석유가 좀 너무 노는 것 같네요, 여기는. 그러면은 석유를 쫙 이렇게 빼서 이 석유로 석탄을 만들자. 석탄을 지금 이 정도로 석탄 원심 불리기를 이렇게 연결 해주면은 석탄이 생산되겠죠? 전기가 공급되면은 공급됐고,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해주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이 정도로 해줘야겠다. 아닌가? 아니다.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굳이 이렇게 안 넣어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은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예 막아버리자. 여기를 여기 필요 없다. 이렇게 일자로 들어가게. 오, 잘 나온다. 잘 나온다. 아까보다. 여기를 이제 그러면은 자 바꿔주면은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 이것도 빼버리고 됐다. 이렇게 하면은 생산도 빨리 되고, 애매하면은 또 만들면 되지. 흑연 두개더 늘려. 다음에 이렇게 합쳐. 됐다. 오, 여기가 너무 남아도나? 이렇게 해볼까? 지우고 여기를 이렇게 내려서 내리고, 이건 일자로 애들은 빼고 이렇게 가게. 이러면 됐나? 놀지 말고 이래. 이런 식으로. 됐다. 잘 되고 있네, 이제. 아, 자원 추기가 엄청 느리게 되는 생각보다. 벌써 꽉찬 건가? 100개까지밖에 안 되니까. 그러면은. 오, 이런 거 걱정은 안 해봤는데? 자원 추격 패드를 양옆으로 하고 위를 이렇게 할게요. 다 이렇게 연결시켜버리자. 다른 것도 골고루 들어오네요. 오케이. 이 정도면 자원 잘 추구 되는 것 같네요. 자원이 빠져나가면은 300씩 빠져나가니까 계속. 300이면은 다른 자원이 부족해지지 않을라나? 아, 근데 얘네들이 또 캐고 있어서 금방 부족해지진 않을 거예요. 여기 석탄이 좀 남아도네. 모래가 부족하고. 모래가 부족하더라. 모래를 좀 늘려줘야겠네. 이거 하나 더 짓고, 이걸 이렇게 짓고, 이렇게. 모래가 훨씬 더 빨리 들어갑니다, 이제. 그래도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부족하긴 한것 같네요. 모래를 더 늘려줘야 되나, 계속? 애초에 두 개가 필요해가지고, 실리콘의 모래가 근본적인 한계인 것 같기도 한데.
아니면은 이걸 하나 더 짓고 이거를 없애자. 없애고 이렇게 그냥 들어가게만. 오케이. 이러면은 훨씬 더잘될것 같은데? 오케이, 잘, 훨씬 더잘 들어가는 것 같다. 좋고, 좋고요. 이제 좀 생산이 좀 빠릿빠릿하게 되는 느낌 난다. 좋아, 좋아. 그리고 어디 보자. 나머지는 잘 되고 있나? 아, 맞다. 여기에다가 지금 뭘 쥐어줘야 되냐면은, 쉴드. 여기 보호막 프로젝터 이걸 지워줘야 되는데 자리가 없네.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더 중요한 거니까 너희가 자리를 좀 양보해줘. 보호막 프로젝터 이렇게 2개. 전기를 사용해서 보호막 실드 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2개 하고 여기까지도 하나 더 지어줄게요. 보호막 컨테이너. 여기 전기가 없으니까 끌고 와야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오케이. 이러면 보호막 지역도 생겼고, 괜찮아, 괜찮아. 이쪽도 뭐잘 되고 있는데, 좀 전기, 좀 살짝 좀 부족한 느낌이 드네요. 여기를 이렇게 좀 빼서, 다이렉트로 가게 하고, 가는 길에, 전기를 더 생산할 수 있게 만들자. 이렇게. 그러고 여기에다가 물 추출기. 딱, 딱. 그러면 전기 생산이 더 되겠죠? 지나가면 진로 생산해주고. 오케이, 남는 건 전혀 없게. 아, 여기서 다시 올라갈 수 있게 내려야겠다.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그렇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이렇게 돌아가게, 이렇게 돌아가게. 서로 원, 반원, 이렇게 방향으로. 좋아, 오, 내가 생각하기에도 잘 만든 것 같아. 이 정도 잘 모여있고, 이 정도면은. 이걸 설치해줄까? 지휘소. 지휘소로, 순찰. 아, 후퇴지, 후퇴. 순찰. 와, 모여있는 거 봐. 와, 엄청 많다. 보스 한 마리, 두 마리 정도는 얘네들로도 잡을 수 있겠는데? 아닌가? 얘네가 너무 약해서 그건 안 되려나? 일단은, 와, 그래도, 와, 좋다. 이 정도 됐고, 일단은. 그러면은, 쟤네가 더 쓰고 싶은데, 얘네들 더. 얘네로 뭔가, 이 정도로 뭔가 좀 부족한 느낌이 드는데? 이쪽 공간을 좀 활용하고 싶은데? 티타늄. 허허. 어제 빠져나갈 구멍 없나? 창고에 넣어서 뺐다가 옮기고, 아, 힘든데? 넘기고. 창고. 컨테이너. 각종 차원 저장할 수 있어. 어느 정도 각종 차원 회전할 수 있습니다. 창고. 각종 대량으로 할수 있습니다. 오. 작년 1000. 여기다가 또 저장해야겠다. 저장을 하고,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이렇게 넣어. 이것도 이렇게 넣어. 창고에 넣으면 이렇게 넣을 수 있구나. 이렇게 넣고,
넣는 건 넣는 거고, 이걸 빼서 어디로 가져가야 되지? 이 새끼 석유에서 못 움직이고. 아, 이걸 그냥 이 새끼 그대로 한 줄로만 해야 되겠다. 그니까, 제 말은, 이렇게 해서, 한 줄로. 이것도, 한 줄로 이렇게 쭉, 옮겨서, 이렇게 내려오게. 나오는 자원은 그냥 둘다 똑같은 걸로. 지금 당장은 뭐 가릴 거 없으니까 이렇게 하고 언로더에다가 아이고 언로더에다가 실리콘 그리고 이거는 타이탄 너희 둘다 나와 이렇게 해서 둘다 나오게 해요. 둘다 나오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창고 지어주고 여기서 다른 걸 나오게 하면 되지 서로 언로더 두개 그다음에 하나는 이쪽으로 하나는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실리콘 이렇게 하면 어 됐다 내 생각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하고 돌려서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고 이러면 또 다시 또한 10개 정도 지을 수 있죠? 대충 뭐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전력은 충분해. 아까 전력이 많이 부족했던 이유가 유령 로봇도 생산하는 것 때문에 전력이 많이 부족했나 보네. 일단은 이 정도면은 계속 나오네. 여기도 계속 나오고 좋아. 잘하고 있어. 여기서 생산되고 이제 또, 아, 이러면 또, 몇 마리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48마리가 또 나오네요. 좋아. 하늘을 지배하자. 공중전의 대가. 이상, 와, 좀 지도 봐봐요. 이렇게 모여있어. 그 다음에, 또뭐 해야 될까요? 필요한 자원을 계속 또 많이 생산할 수 있어야 되나? 여기는 지금 자원이, 아직도 9야. 이 세계로 하는데도 이 세계로도 좀 부족한가 봐요. 와, 좀더 해볼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칸 더. 하나 더 이렇게 두개 더. 이렇게 하면 이쪽 뒤에 들어갈 자원이 없으려나? 그러네. 뒤에 들어가 자원이 좀 부족해지네. 근데 이거 꽉 차면은 바로 또 뒤에도 차지지 않나? 꽉 채워지면은. 이거는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해줘야겠네요. 여기에도 들어갈 수 있게. 이렇게. 이렇게 해주면 될것 같은데? 애초에 뭐이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니까 이제는 뭐꽉찰걸 불편해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토륨이 엄청 많네. 토륨을 좀 다른 곳으로 좀 빼놓을까? 한 곳을? 토륨이 지금 여기서 엄청나게 생산되고 있잖아요, 지금. 어, 보스다. 나한테 저번에 엄청나게 굴욕감 안겨줬던 보스다. 저번에 얘한테 제가 좀더 털렸거든요, 엄청. 가라, 유령 로봇. 오, 좋아, 유령 로봇 좋아! 얘로, 공격.